별이 빛이 사랑하며 먹고 그냥 기가 막히네, 기가 막혀. 아, 근데 이제 분위기는 점점점. 감사합니다. 아까 우리 박규윤 씨가 나와가지고 노래할 때보다는 분위기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네. 모습이. 야, 그분이 우리 박규윤 씨가 정말로 지금 아까 저 대기실에서 저랑 한참 얘기를 했는데. 다른 가수분들이 박구윤 씨가 용 무대까지 지금 네 번째 와가지고 저희를 응원해줬어요. 근데 다른 가수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런 무대 가서 노래하냐고 욕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. 욕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또 와서 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수천 명이 있는 무대에서 하는 것보다 이 무대에서 할 때가 엄청 떨린대. 그 정도로 가까이에서 다가오니까 가까이에서 보니까 많이 떨립니다.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늘상 하는 거니까 늘상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 박구현 씨 정말 나무꾼이라는 노래 많이들 사랑해 주세요. 어디서 인지도 있는 가수분이 이런 무대 와서 또 다른 가수분들한테 욕을 먹으면 하면서도 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정말로 용기가 있지 않고 정말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끄러기 팀이 그런 팀입니다.
그러니까 여러분들, 맨날 이제 각설이도 공연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요.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함부로 야 노래 뭐냐 하면서 여기 술 먹고 와서 여기 막 난리치고 이런 무대는 이제 옛날 무대입니다. 이제 점점 더 우리도 이제 공연화가 돼가니까 여러분들도 자 우리도 수준을 높이고 구경하는 여러분들도 수준을 높이고 그러면 됩니다. 수준이 구경하는 분들이 수준 높이는 건 어떻게 높이냐? 박수 많이 치고 환호성 질러주는 거 그거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신아 많이 사면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. 더 가자. 어디 가셔도
기분 별로 안 좋다. 어머, 감사합니다.
별의별이 감사합니다. 어제는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야, 사람이 기분이 이래.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땡큐. 세상에. 그래도 이렇게 힘을 주시니까 더 공연할 맛이 나네. 오늘은 그래 수동 안에 그만 떨궈서 이제 기대기만 즐겁게 홀라게 기꾸장 즐거우라고 열심히 한번 내가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나는 뒤져간다는 것만 알아주세요. 아셨죠? 여러분이 즐거우면 나는 왜 그만큼 해야 되니까 나는 뒤지네.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셨죠? 아이고 지금부터 죽으러 가자. 자, 신나게 또 가자. 이번에 뭐 갈까? 그래 우리
되게 산뜻하게 입으셨네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유, 고맙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생하셨어요.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. 아이고 엄마 뭔 돈 있다고 이런 걸. 아니 저기 엄마. 고맙습니다. 또 가자 신나게. 여기 야 너 부모님 어디 가셨냐? 들려요? 부모님 어디 계세요? 들래 부모님? 아 창피해서 너가 창피한가 보다. 그러게 잘하지 있는가. 아 여기 둘레 부모님이 오셨다는데 인사도 못 드려가지고 그러시겠는데. 아무튼간에 우리 옛날에는 부모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 생활하는 거를 창피해했습니다. 그리고 늦딸 뭐하냐 그러면 말도 못했는데 요즘은 안 그러네.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내가 13년 만에 와 저번에 처음으로 공연장에 와서 나를 떳떳하게 보셨어요. 그러더니 분명 공연장에 와서 이제 보더니 이제는 내 버스를 타도 버들이 아냐고 물어보고 어디 식당을 가도 우리 버들이 아냐고 물어보고 내가 창피해 죽겠습니다 진짜. 그 정도로 이제는 우리 각설이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떳떳하게 생각을 해요. 떳떳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들레도 그렇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와서 또 응원도 해주고 그럽니다.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많이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연하면서도 되게 뿌듯함을 느낍니다. 아이고 엄마 뭐 이런 거 주셔. 아우 고맙습니다. 아유 죄송해요. 뭐 안에 이런 것까지 넣어서 주세요. 이게 단계. 고맙습니다. 뭐 이런 거, 막 엄마도 땀 나갖고 옷으로 닦으면서 이걸 날 주시는 거야. 그래서 시끄러워서, 아이고 엄마 여기 앉히다. 여기 안 앉으신 더는 아니 여기는 시원해요. 아니 나이가 저기 연세가 있으신데 괜찮으세요? 시끄러워서. 야 그 뒤에 계신 분들은 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스피커 바로 귀때기 대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워. 아, 저 보려고. 어머. 우리도 거기 지나가다 보면, 아우, 이러는데, 거기 저렇게 서가지고.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. 혹시 귀때기가 먹으셨는가? 고맙습니다. 신나게 또 가자. 눈치 끝까지 얘가 됐네.
Thank you.
Thank you.